재밌게 만드는 언론 미디어 덕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덕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오,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보이는 라디오 사회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은 김종대 없는 진짜 안보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그 중국 베이징에 출장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마오타이 이제 여독이 안 풀렸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오면은 이 중국의 고관대작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초대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그 정태인 선생님이라고 뭐 저는 뭐 평소에도 존경하고 또 친분이 있는 그 선생님이신데 최근에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라고 연구소를 만드셨습니다. 네. 네네. 선생님 뭐 연구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흔쾌히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진짜 한보 팬들께 좀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인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없는 진짜 안보라고 그러니까 김종대가 없어야 진짜 안보라고 그렇죠. 오늘 잘해서 네,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가 아니라 정욱식 김종대.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대 편집장 삐쳐가지고 아마 방송 그만둘 것 같은데. 그리고 요새 자유민주상 받으셨잖아요. 아, 예, 뭐, 제가 아니라 저희 평화네트워크가, 네. 이제 정일원 박사와 이태원 박사 기념사회표에서 주는 자유민주상을 받아서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저희 단체가 좀, 돈 걱정 크게 안 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500만원 가지고 돈 걱정을 안 해줘. 뭐, 여기서 뭐, 금액까지 밝히시고, 예. 뭐 저희 같은 구멍가게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그 최근에 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를 만드셨고 이게 지금 협동조합 형태이죠? 예. 먼저 좀 연구소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칼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라는 게 1988년에 캐나다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네네. 칼폴라니의 딸이 카리 네. 폴라니 레빗이라고 하는 맥길대학교 경제대학, 경제학과 교수인데 네. 88년에 이제 콩코르디아 대학에 만들죠. 네. 정치경제연구소를 만들고 유럽의 파리 지부가 프랑스 파리의 유럽 지부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아시아 지부가 생긴 거죠. 목적은 뭐 세 연구소가 다 비슷한데 칼폴라니 네. 사상의 전파 네. 그리고 또 당연히 21세기의 칼폴라니 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네. 그러니까 그 칼폴라니 사상의 기초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대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까지 하고 있죠. 네. 그런 걸 다원적 발전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요새 사회적 경제가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회적 경제 이론적 기초 네. 전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의 총괄 그리고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사회적 경제 역사로부터 네. 현재를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소가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구소 이름을 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칼폴란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회경제학자입니다만 네. 이분이 떠오르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냥 경제연구소가 아니라 사회경제연구소를 또 붙이셨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칼폴란이와 사회경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먼저 좀 칼폴란이에 대해서 뭐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좀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칼폴란이 이런 어떤 경제사상이 필요한 건지 네. 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식인들한테는 언제나 위기이고 네.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1930년대 40년대를 살았던 지식인들한테는 굉장한 이 과제가 있었죠. 그 대공황, 네. 두 번의 전쟁, 그리고 이제 소련의 성립 이런 거대한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걸 해명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천재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네. 케인즈, 하이에크, 슘페터, 플라니.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분 얘기해도 네 명의 천재가 튀어나오는데 1945년에서 75년까지는 케인즈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케인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조절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복지국가. 네네. 그러나 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 일어나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케인즈주의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네네. 나서 80년부터 지금까지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네네. 세상을 지배합니다. 근데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을 44년에 냈는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조절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신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예, 시장이 어떤 객관적 예. 법칙이 네. 사회와 분리돼서 혼자서 작동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는 거죠. 만일에 네. 그걸 믿고 사회를 그렇게 조직해버리면 사회가 붕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30년대 대공황이었고 네. 사실은 지금의 세계 경제 위기도 30년 동안 시장 원리로 다 만들었잖아요. 뭐 네. 민영화라든가 규제화나 이게 전부 다 시장 원리로 네. 세상을 조직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붕괴하고 사회가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 칼 폴라니 사상에서 그럼 폴라니는 뭘 추구했느냐라고 한다면 시장 경제 하나로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주의로 다 국가의 원리로 다 조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원리로 모든 걸 조직하려고 했던 게 또는 공공경제의 원리로 조직하려고 했던 게 국가사회주의죠. 소련이라든가 네,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것도 붕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칼 폴라니는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붙인다면 생태적인 측면까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조화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네. 그중에서 특히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학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게 이제 사회적 경제죠. 네. 칼 폴라니가 거의 유일하게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 관한 글을 쓴 게 로버트 오웬이에요. 네. 로버트 오웬은 이제 공동체를 네. 만들어서 거기서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를 끌어가려고 했으니까 칼 폴라니한테도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네. 이 사회적 경제는 위기에 빠질 때마다 늘어나거든요. 자본주의가 네. 위기에 네. 빠질 때마다. 지금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가 늘어나고 그래서 유엔이 뭐 협동조합에 해도 선언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흐름을 정리하고 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건실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구소가 할 일이죠. 네. 그럼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 모델의 하나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협동조합이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형태죠. 네. 협동조합, 신용조합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던 거고 네. 최근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 서비스 쪽의 어떤 협동조합적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가 사회적 경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아마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국민TV 조합원들이 많이 계셔서 네. 국민TV가 또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뭐 제가 잘 문외한 일에서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3, 4년 전부터 이런 어떤 협동조합 붐이 굉장히 그렇죠. 빠르게 일어난 것 같아요. 네. 협동조합 기본법이 네. 되면서 그다음부터 네. 이제 법에 맞춰서 법적인 이제 형식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죠. 네. 그럼 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중간 평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지금 이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모델에 대해서 아주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고 이게 좀 더 좀 발전하려면 좀 어떤 뭐 제도적인 보완이나 네. 공식상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3년밖에 안 돼서 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사회적 경제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맞는 것들이에요. 네. 인간이 100만 년을 살았으면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나타난 건 한 300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공공경제 국가가 나타난 것도 만 년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네. 역사 뭐 반만 년 그래봐야 5천 년이죠. 예, 예. 그럼 나머지 100만 년 어떻게 살았냐면 수렵 채취 시대에 살았고 그때는 협동하지 않으면 인류는 전멸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인간은 협동하는 법을 원래 알고 있고 유전자에 박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조직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보면 되겠죠. 네. 3년은 지금은 막 생겨났고
많이 또 망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 예.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인구 천만의 그 대거대 도시에서 사회적 경제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사회적 경제는 국가가 많이 개입하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퀘벡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저 본사가 칼폴라니 네, 연구소 네, 본사가 네. 있는데 퀘벡입니다. 네. 퀘벡에서 이 연구소도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성공한 모델이 이 주정부와 사회단체, 그러니까 네. 사회적 경제 기업 단체들이 같이 정책을 만들어요. 특히 네. 이제 복지 관련된 거, 주택, 육아, 뭐 노인, 요양 이런 것 같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사회적 경제가 수행하는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정책도 퀘벡 모델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이 잘 되면, 물론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네. 서울이 어느 정도 잘 이끌어가게 되면 아마 한국형, 서울형 모델 같은 것들이 네.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전체 차원보다는 일단 해당된 지자체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단체, 거기는 뭐 NGO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과 같은 좀 영리와 이제 공공성을 같이 띄고 있는 이런 네. 단체들이 어떤 협업 구조가 대단히 좀 중요한 이런 그렇죠.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물론 시장이죠. 그리고 공공 경제는 국가인데 사회적 경제는 사실 공동체에 뿌리박아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네. 넓어져도 그게 이 서로 알고 협동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일단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기 때문에 네.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 단체 또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협동, 그들의 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지금 그 연구소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드셨어요. 저한테도 이제 네. 브로셔가 있습니다만 네. 좀 그 뭐 이런 어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서 이 연구소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협동조합인 연구소가 성공이 돼야 이게 뭐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제대로 된 역할도 하고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걸 또 네. 연구소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또 네. 막중한 또 책임을 갖고 계시네요. 협동조합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적으로는 네. 이제 경제 기업을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1인 1조니까. 네. 네. 굉장히 이상적이고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협동이 잘 될 때는 훨씬 높은 효율성까지 보일 수가 있는데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일단 참여해야 되잖아요. 돈도 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지만 계속 토론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구소 같은 거는 생산물이 나오면 예를 들어 네. 생협이면 네. 우리 아이한테 먹을 거리를 그렇죠. 주잖아요. 네. 근데 연구소는 생산물 같은 게 나오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건데 왜 네. 내가 돈을 내서 그걸 네. 하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이건 참여하기가 참 힘들고 또 네. 참여를 하더라도 뭐 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에 일반인이 네. 쉽게 개입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래서 서슴없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할 일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보람을 주는 게 뭘까? 네.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 연구소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네. 결정하는 거겠죠. 네. 뭐 이 국민TV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공공재 같은 게 생산이 되니까 그걸 왜 내가 돈을 그렇죠. 내고 딴 사람들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단체나 연구소의 어려운 부분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뭐 돈을 내든 내지 않던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참 사실 평화 네트워크가 예. 500만 원 갖고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평화 네. 네트워크에 네. 좀 많이 참여해서 평화 네. 네트워크가 여유 있게 네. 예,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진행자 같습니다. 또 우리 평화 네트워크 세월의 진행자 출신이죠. 그렇죠. 또 예전에 시사사기도 오랫동안 진행하셨고 이랬던 기억 나는데요. 예. 예. 그 연구소에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이게 지금 이제 검색엔진에서 칼폴라니의 경제 사회경제연구소 이렇게 치면은 이제 뭐 예, 홈페이지가 나오고 이제 안내도 나오고 예, 조합원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좀 그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의 일종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또 뭐,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예, 저희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뭐 네.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는 아, 또 소장님께서 뭐 이쪽에 또 대가시니까 아니, 뭐. 조합원들이 제일 중요한 건 조합원들이 네.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게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네. 솔직히 고백한 건데 민주주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예, 뭐 어려운 기지만 또 이제 또 아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시도를 하고 계신 그 정태 소장님께 또 응원의 말씀, 아유, 연대의 말씀 드리고요. 예, 원래 협동조합의 6원, 7원 칙 중에 네. 제 6번 원칙이 협동조합 간 협동입니다. 협동조합 간 협동. 예, 그러니까 국민TV와 네. 네.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서로 협동해야 됩니다. 네. 그 협동조합 간 협동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예. 연구소, 경제연구소인 만큼 또 경영상의 여러 가지 또 자문도 해줄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컨설팅도 저희가 할 일이 중요하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진짜 한부
이 청취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웬 안보 방송에서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경제 얘기, 협동조합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우리 사회가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뭐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이렇게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한편으로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 이제 도전과 위기가 되는 측면들이 있고 해서 오늘 손 소장님께 좀 그 출연 말씀 부탁드린 이유는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뭐 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 네.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예. 있고 예.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가요? 네. 예, 이거 역시 이제 지금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이제 갑론을 막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또 깊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중국도 이제 거대한 국가 전략을 세워놓고 그 일환으로 AIB를 좀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고. 네. 미국도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TPP는 그 항공모함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예, 예,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쪽이 굉장히...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죠. 네네. 네, 네. 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예.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자유무역협정의 확대가 아니라 아, 이제 미국의 어떤 국가 전략, 특히 안보 전략 이런 측면에도 굉장히 큰 함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그 뭐 이제 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AIB가 뭔지 그리고 네. 중국이 이걸 굉장히 좀 야심차게 추진하고 주도하고 있는 그 목적과 의도라 그럴까요? 먼저 좀 얘기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역시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일대일로라고 하는 하나의 띠와 하나의 길이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과거의 육상 실크로드를 복원한다는 거고 네. 또 해상 실크로드를 이어서 네. 이 거대한 중국 권을 형성하는 건데 근데 실크로드라는 게 옛날 길이고 끊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이제 초고속 도로처럼 다 만들어내겠다라는 네. 거죠. 네. 해상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이미 대외 보유가 이 수출을 해서 남긴 돈이 4조 달러 정도 돼요.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기초로 해서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켜서 펀드를 만들고 그 기금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그 육상 실크로드랑 해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나라들은 이해관계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몽골 같은 나라를 가보면 네. 어마어마한 지하 재원이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닥까지 그러니까 석탄 같은 건 바다로 실어 날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네. 철도가 없어요. 네. 근데 만일에 이제 몽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성되면은 바다로의 접근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내륙 네. 국가들은 전부 그게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참여해서 자기 나라 돈을 내고 또 다른 나라들도 그게 걸리니까 이해관계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그 실크로드 같은 것들이 빨리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중국의 네. 구상인데 네. 이게 사실은 중국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도 합니다. 네. 중국 내륙하고 해안 지방이 굉장히 발전 격차가 크잖아요. 네. 근데 육상 실크로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내륙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대외 보유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미국의 봉쇄물을 뚫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양 실크로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령 석유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확보하는 거고 대륙 네. 실크로드도 역시 미국의 봉쇄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안보적인 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당연히 미국은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중국이 또 하나의 제2파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날개를 달아주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거대한 프로젝트고 거기에 참여할 경우에 이익 커 보이니까 네. 영국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네. 사실은 중국은 예상 외의 성공을 제가 보기에는 거두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세계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지금 세계 경제 장기 침체에 빠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수요 부족입니다. 수출만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네. 나라가 수출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누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사줘야 되는 게 이제 바로 네. 총수요가 늘어나야 네. 되는데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일본 네. 마찬가지. 네.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적인 건설 투자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마샬 플랜하고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네. 마샬 플랜보다 훨씬 규모가 큰 네.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도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굉장히 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냥 반대할 수도 없고 네. 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미국이 뒤로 빠진 상태죠. 그 면에서는 네. 이제 전략은 성공했다. 중국의 네. 전략은 네.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제 많이 쭈뼛쭈뼛한 사이에 영국이 네.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이 전 세계에 뭐 수십 개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 미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영국일 텐데. 네. 예, 뭐 미국 입장에서 완전히 그 믿는 도끼 발동 지킨 격으로 영국이 참여 선언하면서 이제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어요. 미국도 예. 알았을 거예요. 네. 저거를 막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커지는 건 분명히 겁나는 일이지만 네. 경제부터는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반대하기도 또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57개국이 여기 회원국으로 네. 지금 가입한 상태예요. 네. 여기는 뭐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뭐 유럽, 남미, 뭐 이제 아프리카 국가, 인도양 국가들이 또 들어가 있죠. 네, 네. 인도양 국가들이 축돼 네.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로 처음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심. 아, 그리고 이제 좀 동남아 국가들 중심이었다가 지금 이제 뭐 인도, 파키스탄까지 참여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1대1로의 그림이 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참여국의 어떤 분포들을 예, 볼 때는.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일본 총리한테, 아베 총리한테 당신도 가입하셔. 이렇게 뭐 권고했다 그러는데. 하게 될걸요? 네, 일본도 아마도, 뭐 지금. 왜냐면은. 네.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이런 개발은 결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일본이 거기서 빠진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나진 선봉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네. 일본 자본이 들어가길 굉장히 원했거든요. 네. 거기 이 바다로 이어지는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네.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중국의 뭐 1대1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 AIB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아, 이런 게 뭐 중국 지도부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뭐 뉴 노멀, 그래서 일종의 뭐 중국판 신경제 모델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 세계 관심사입니다만 특히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 중국이 뭐 최근에 이제 올해 작년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예. 뭐 중성장, 저성장 예. 모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어떤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중국 경제도 한번 좀 진단해 주시면서 이런 AIB를 포함한 1대1로가 일종의 중국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신경제 모델의 좀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맥락들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7% 떨어졌는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다 침체인데 중국이 네. 수출해서 4조 달러를 모은 나라인데 네. 그 수출이 안 되니까 네. 더구나 이제 환율 압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인민폐가 이제 점점 절상이 되니까 네. 수출이 이제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것 때문에 7% 떨어지니까 중국이 이 성장 전략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고성장 시대는 지났고 저성장, 저수익성 이런 시대로 간다는 게 네. 미국에서 나온 뉴 노멀인데 네. 그렇게 되면 수출하는 나라인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전략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전략을 바꾸는 걸 내수주도로 바꾼다. 임금을 네. 올린다. 네.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중국 지도부가 경제정책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읽어내고 더구나 아직은 네. 중국이 그걸 끌고 갈 정부의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끌고 한쪽으로 몰고 갈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수주도로 7% 정도의 성장을 하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최선이다. 그게 네. 이제 뉴노멀인데 네. 이 AIB는 거기에 플러스 투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6-7% 내수로 하고 그 위에 1-2% 얹으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8% 성장을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하면 진짜로 네. 패권이 바뀌죠. 네. 바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로 바꾸고 내수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 인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을 높여야 되는 네. 그 내수와 소득 주도형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양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네, 내수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마찬가지인데 소비하고 투자거든요. 네. 근데 소비는 임금이 올라가야 소비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잖아요. 네. 저 중국이. 그러니까 네. 그거를 올린다. 그리고 실제로 막 올려요. 지금 저 해야 돼서는. 네. 또 하나는 투자인데 네. 소비가 늘어나면 물론 투자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특히 아시아 쪽에 건설 투자를 일으키는 게 이 AIB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대1로가 바로 그런 네. 쪽에서 보완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일종의 중국판 재균형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좀 뭐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 이걸 감수하면서 성장 주도형으로 이렇게 쭉 네. 경쟁 성장률을 높이는데 조환점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좀 소득 분배를 포함한 네. 어떤 경제 모델 자체를 갖다가 좀 바꾸는 네. 일종의 뭐 재균형 전략처럼 이제 읽히는 부분.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네. 그 부분을 끌고 갈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중국의 장점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최근 뭐 소득 주도형 경제 모델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은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실은 부채 주도를 계속하고 있죠. 계속 돈 빌려줘서 네. 집사라고 그러고 돈 빌려줘서 전세
올리라 그러고 또 이 주가도 지금 돈 빌려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실제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채로 일단 소비를 늘리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채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확 떨어지면 그렇죠. 네. 위기에 닥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한국이 AIB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이게 갑론을박이 많다가 이제 3월 말에 막차를 탔습니다. 잘한 거죠. 예. 뭐 어차피 뭐 갈 수밖에 네.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네. 북한을 생각해봐도 네. 제가 동북아 시대 그렇죠. 위원회에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시대 위원회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비슷한 구상을 했었어요. 네. 아시아에 있는 해외 보유고를 다 모아서 투자에 쓰는데 특히 이제 북한은 한국에 직접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AIIB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다국적인 프로젝트가 되면 북한이 함부로 뒤집기도 어렵고 북한 입장에서도 또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는 거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나쁜 일이니까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북한을 고려해 보더라도 AIIB에 들어가는 건 필연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우리 당장에 한국 경제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요. 우리나라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네.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4대강 하고 계속 아파트 네. 짓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는데 그거 다 저기로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리면 네. 일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땐 진작에 가입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역시 이제 미국을 의시하다가 이제 좀 뒤늦게 한 것 네, 같아요. 네. 뭐 적당히 뭐 저 눈치 보는 척하고 들어가는 건 잘하는 거죠. 대놓고 또 중국 편에 붙을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뭐, 이제 이게 AIB하고 같이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 미사일 방어체제 일환인 사드. 네. 예, 사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AIB 가입 결정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뭐, 안미 경중이다. 그래서 이제 안보는 계속 미국한테 의존하고 경제는 이제 중국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AIB 가입했으니까 이제 사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 한중 FTA를 빨리 체결한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특히 네. 중국 입장에서도 네. 이 TPP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FTA를 빨리 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많이 양보했다면서요. 예, 한중 FTA는 괜찮은 FTA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농민들한테는 치명적일 네. 수 있지만 네. 이게 원래부터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할 때 둘 다 이익이 되는 확실한 것만 먼저 맺고 네. 논쟁이 쟁점이 있는 건 뒤로 미루는 그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TPP가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게 맺은 중간 정도의 수준에 괜찮은 건데 이제 TPP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여태까지 맺어진 FTA 중에서 가장 강력한 FTA를 한미 FTA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골든 FTA라고 불러요. 어. 황금의 FTA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 예. 근데 지금 TPP는 플래티늄이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거기 뭐 투자자 네. 국가재산권도 들어 있고 의약품 이 특허 강화도 네. 있는 건데 그게 더 강화됐다라는 네. 거거든요. 지금 아직 TPP의 예. 이 협상 과정이 안 알려지고 있어요. 한미 FTA보다도 안 알려지고 있어요. 한미 FTA는 네. 한국에서 반대 운동이 심하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TPP에 대해서는 각국이 그렇게 반대 운동 같은 게 심하지 않으니까 또는 네. 이제 너무 많은 나라가 하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분명히 한미 FTA보다는 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미 FTA가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 버린 몸이다. 우리 할 거 다 바꿨다. 그러니까 네. 뭐 TPP 들어가 봐야 더 치명적으로 손해볼 건 없다라고 하지만 네. 그러나 첫째는 분명히 지적재산권이 더 강화된 것이 여러 나라하고 한꺼번에 맺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무역에 의해서 이익은 거의 없어요. 이미 큰 나라들하고는 다 FTA를 맺은 그렇죠.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근데 작은 나라들도 투자자 국가재산권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네.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론스타도 있었지만 최근에 다른 나라도 지금 작은 나라들이지만은 투자 국가재산권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왜 할 이유가 거의 없는 상태고 네. 또 우리가 이제 TPP 가입하겠다 1라운드 끝나면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려고 매달리게 되면 그다음에 네. 입장료를 받을 나를 거예요. 그렇죠. 한미 협대 때 4대 선결 요건이 있었듯이 네. 이번에도 분명히 나라마다 다 선결 요건을 제시를 네. 할 거기 때문에 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에요.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네. 그렇게 선언하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데 더구나 이게 중국 경제봉쇄망의 일환으로 구상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처음에 네. TPP는 브루나이하고 뭐 싱가포르하고 몇 나라 작은 나라들이 하던 건데 갑자기 이거를 환태평양 FTA야?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오픈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일본하고 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커져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 저는 중국이 잘못한 것도 있다고 봐요. 2011년 이후에 중국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뭐 영토 분쟁을 중국이 일으킨 건 아닐지라도 생각 베트남, 뭐, 필리핀, 일본 순서대로 막 일으켰던 그때 분명히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뭐 놀란 동남아 국가들이 TPP로 달려가 버렸거든요. 네. 그걸 또 일본이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급해졌죠. 그래서 이제 한중 FTA라는 거 RCEP라고 하는 중국 주도의 또 FTA를 이제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은 계속 균형을 이루면서 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최고로 합쳐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TPP하고 사드를 합쳐놓으면 분명하게 이건 중국 봉쇄거든요. 네. 더구나 중국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오산에다가 사드 기지를 만들어버리면 이건 북한 견제용이 아니라 사실 중국 견제용이죠. 네. 북한에서 날아오는 저기 군사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날아오는 건 뭐하러 그걸 갖다가 초고도 미사일을 쏴요. 그냥 대포 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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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중국용이라고 하는 게 거의 확실해지기 때문에 TPP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드는 절대로 들어가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교가 주고받기라 그래가지고 뭐 AIB에 가입했으니까 이제 사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한 논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AIB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사드까지 들어오게 되면 안보는 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일종의 좀 이중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팽 나갈 수 있는데 좀 다른 건 이거예요. AIIB에 한국이 들어가고 여러 나라가 들어가는 건 미국 캠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커지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거기서 총수가 커지고 나라들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미국이 지금 경제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사드는 중국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사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잘 아시는 안보 딜레마 때문에 중국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핵 같은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여력이 지금 그래도 있는데 근데 이 여력이 전부 군사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그렇죠. 신냉전이 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사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고 끝에 악수라고 뭐 엉뚱하게 AIB 가입했으니까 사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별개의 문제를 갖다 억지로 연결시키게 되면 좀 그건 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잡힌 사고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냥 미국이 하자는 거 우리가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어떤 심성이지 그게 균형 잡히고 이익 따져보고 이런 그 외교적 사고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TPP 관련해서는 그 미국 내부에서도 좀 재미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이 TPP는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게 뭐 국가 간의 협상도 어려울 텐데, 이 미국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은 TPA라고 신속 처리권으로 번역하는 거. 의회가 행정부한테 주는. 의회가 행정부한테 줘서 협상 권한을 줘서 이 전부 협상이 끝난 다음에 협정을 체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가 전체적으로 예스 아니면 노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TPA인데 TPA가 지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은 이제 부시 때 시작한 건데 이제 오바마가 그렇게 TPA를 빨리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사실 한미 FTA도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한미 FTA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TPP도 반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이 TPP가 일단 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TPA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한꺼번에 yes or no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질질 끌리고 있는 상태고 제 생각에는 TPA를 주게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어떤 상황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할 때의 열린 우리당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걸 새누리당이 했으면 당연히 앞장서서 반대할 의원들이 반대하는 성명을 조금 내고 그 다음엔 말을 안 하죠. 물론 내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정권을 위한 외교적 업적으로 지금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진 않을 거다. 결국은 TPA를 부여받을 것이고 TPP는 이제 1단계 라운드는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년 뭐 중간선거 대선도 있고 하니까. 아, 공화당은 예.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미국 FTA라고 하는 건 미국 대기업 네. 이 입장을 완벽하게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 제도를 다른 나라에 이식하는 거잖아요. 네. 가령 우리 4대 선결 요건이라고 하는 게 영화는 스크린 쿼터는 네. 한류 자본이었고 네. 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 자본이고 네. 그다음에 쇠고기도 이 미국의 목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축산업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6대 뭐 6개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 소의 뭐 10배는 넘는 네. 그걸 기르기 네. 때문에 그런 진짜 대기업들을 반영하는 거, 그 대변자가 공화당 의원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은 분명히 TPA를 신속 처리권을 빨리 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반대를 표명하지만 결국은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한미 FTA 체결될 때 이명박 대통령의 그 디트로이트인가요? 거기까지 가서. 뭐 미국 그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하다. 뭐 본인이 마치 미국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약속하고 그랬는데 한미 FTA가 미국 그 경제 특히 일자리 창출은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지금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네.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텐데 FTA가 되면 당연히 관세가 떨어지니까 네.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큰 나라서 그렇게 네. 수출 좀 늘어난다고 확 좋아지고 이렇게 분명한 거는 네. 무역이 문제가 아니고 네.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다 많이 이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일자리는 이 서비스업 일자리 그것도 이제 햄버거 굽는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네, 네. 그런 일자리가 생겨나고 임금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삶이 굉장히 나빠지고 이런 것들 이제 FTA를 가지고 그걸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처럼 한 건 분명히 거짓말이고 잘못된 얘기지만 네. 그러나 FTA 했다고 또 그게 우리 한미 FTA 불리하게 맺었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건 미국 내의 역관계 같은 것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거지 FTA가 갑자기 미국 노동자를 잘 살게 한다든가 또는 네. 또 다 망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뭐 아니죠. 아니 뭐 또 각각께서 워낙 호언장담을 하셔가지고 그건 오지랖이 네. 넓어서 내가 해봐서 하는데 뭐 이런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TPP가 미국의 이제 그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봉쇄 정책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게 그 TPP가 중국의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견제하고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자체로는 그렇게 워낙 중국이 큰 나라라서 그렇게 크게는 없지만 네. 그냥 TPP에 있는 나라들끼리 관세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게 되니까 네. 이걸 무역 전환이라고 하는데 네. 분명히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한미 FTA, 미국의 FTA는 무역에 관한 FTA가 아니에요. 네. 이미 WTO에서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에 관한 협정이거든요. 네, 이 세 개는 네. 사실 무역과 관계가 없잖아요. 네, 무슨 무역이에요? 네. 이 국경을 넘는 게 아닌데 네. 사실은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건 국경 안의 문제거든요. 네, 네. 즉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보통 나라들의 저작권은 50년이에요. 네. 만약 이제 저작권자가 네, 뭐, 네, 네. 뭐 노래를 만들었거나 소설을 쓴 사람이 죽은 뒤에 50년 동안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데 네. 미국은 70년이거든요. 어... 월트 디즈니법이라고 합니다. 미키마우스 네. 법이라 그래요. 네, 네. 월트 디즈니 죽은 지 50년 되던 해에 법이 개정됐어요. 어... 20년 연장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키마우스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렇죠. 네, 네. 특허료 받으려고 저작권료 받으려고 한 건데 그 다른 나라가 이 법을 채택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미국이 압도적으로 그런 걸 네.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FTA를 통해서 그걸 관철시켜서 우리나라 지금 저작권 7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또는 의약품 특히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의약품 네.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교황이 직접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FTA, TTIP라든가 TPP 같은 것들이 이 가난한 나라가 약을 쓰는 거를 방해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국가 재소권. 이 두 가지는 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교황이 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식으로 전 그 중국을 중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미국 제도로 다 바뀌어봐요. 예. 네. 그러면은 이 나라들은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고 아무래도 중국으로서는 네. 뭐 직접 타격은 아닐지라도 네.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자기네 나라도 문화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길 바랄 텐데 그 부분을 억압하는 그야말로 포위하는
아주 강하게 뭐 군사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포위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주변 국가들이 미국하고 자꾸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 진짜로 유사시에는 봉쇄, 네네. 수송로 봉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미국 중국 입장에서는 바다로 가는 게 그렇죠. 이 중간에서 어딘가 해협 같은 것들이 네네. 막히는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 네네. 그게 바로 이제 1대1로도 사실 그거잖아요. 네네. 그걸 뚫어내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TPP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뭐 중국이 뭐 미국 얘기는 중국이 TPP 뭐 비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법과 제대로 뜯어고쳐갖고 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에 가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를 그렇게 바꿀 가능성 제로입니다. 네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중국이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대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예, 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특허 제도라든가 이런 걸 도입할 일은 없고요. 네. 오히려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들 패권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의 어떤 제도 같은 것들 갖다 전파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RCEP라는 걸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저는 딜레마긴 한데,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긴 한데, 네. RCEP는 미국이 제외된 아시아의 FTA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한중 FTA가 중간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협력, 그러니까 나라들끼리의 협력이라든가 공동 문제, 가령 뭐 생태위기에 대한 문제, 뭐 황사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그 FTA라는 말을 붙이기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런 네. 지역 협정이 된다면 네. 그러면 뭐 중국도 TPP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네. 그 RCEP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 아시아 국가들이 들어와 있으면 네. 미국이 TPP에 의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게 잘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RCEP는 경제적 봉쇄에 대한 대안이고 네. 그리고 AIB를 비롯한 1대1로 제도는 군사나 이 문화적 봉쇄에 대한 어떤 네.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아니 저는 뭐 이쪽에 잘 몰라서 그런지 TPP 그러면은 이게 뭐 자유무역 협정이니까 좀 서로가 좀 무역 관세 다 낮춰가지고 싼 값에 물건 거래하자. 그래서 서로 득보자.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뭐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네. 예, 오히려 비무역 분야에서의 제도를 좀 미국식 표준에 맞춰 나가는 게 이 핵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미 FTA 내내 제가 네. 주장했습니다만 이건 관세 문제가 아니라 네.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라는 네.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제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네, 네. 역시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뭐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FTA 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어떤. 그게 뭐 아주 강력한 네. 이데올로기였죠. 네, 그리고 네. 뭐 영토를 점령한다 뭐 이러면서 광기 토대약이 네. 나오고. 네. 뭐 그거는 그렇죠. 상대방이지만 잘 쓴 전략입니다. 그걸 네. 깨지 못한 저희가 잘 못이죠. 네. 아니, 그 이제 참여정부 때 동북아시대위원회 또 비서관으로 계시고 그때 참여정부 때가 출범할 즈음에 중국의 부상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또 미국이 서서히 좀 뭐 이제 예전만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어떤 좀 이제 양쪽의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네. 세태가 좀 교차하는 시점에 참여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만 해도 네. 중국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거든요. 중국이 네. 실제로 국제적인 플레이어가 된 건 2001년에 WTO 가입하면서 네. 수출도 왕창 늘어나게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 미국을 비롯한 북미,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있고 네. 유럽이 있으니까 네.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세계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히게 한다였는데 네. 지금 중국이 너무 빨리 커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특히 2010년 넘어서는 진짜로 패권 국가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참여정부 초기의 아이디어, 물론 제가 낸 겁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 들어서는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 네. 제3세계라는 게 있었고, 네. 소련과 미국이 서로 먼저 경쟁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 비슷하게 미국과 중국이 있고, 그 사이에 제3지대가 있는 상태가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양쪽이 어느 쪽,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것도 안 바라고 네.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것도 안 바라고 네. 둘이 균형을 이루는 게 좋거든요. 네. 가운데 있으면은 양쪽이 이제 예, 서로 선심 경쟁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남북한, 일본, 동남아, 인도까지 다 쭉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네. 그림으로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일본이죠. 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물론 중국도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네. 그런 상상력이 미국, 일본 정치가들한테는 없는 것 같고 네. 더 큰 문제는 남북한이죠. 네.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의 힘으로 합치지 않는 한 남북한은 네. 언제든지 이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폭탄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네. 북한은 더 중국한테 끌려가고 남한은 더 미국한테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남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저는 아세안은 지금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해왔고 네. 앞으로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동북아에 있는 일본과 남북한 지도자들이죠. 네. 네. 그 지도자들이 정말로 한반도를 좀 평화롭게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구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그렇죠. 사실은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 번 더 도발해 주길 바랄 거거든요. 도발하면 바로 사드 네, 네. 문제를 들고 네. 날아가고 네. 그 우리나라에서 사드가 진짜 북한의 무기를 막는 게 효율적이 아니야 이 논쟁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네, 네. 사드가 진짜 전 세계 평화와 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 이런 걸 막고 그걸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고 네, 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전략을 북한 문제가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한 문제를 스스로 빨리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북한도 그 북한 지도부도 지도자들도 그걸 네. 빨리 인식해야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많이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참여정부 때 동북아시대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대북 포용 정책도 좀 계승 발전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이 이 동북아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좀 선순환적으로 풀어보자 네. 이런 이제 고민과 전략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이디어로 끝났고 실제 성과가 없긴 했지만 아시아 전체 또는 세계 전체를 시야에 넣고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린 거는 아마 참여정부가 유일. 물론 김대중 네. 대통령이 있었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한에 꽉 꽂혀 네.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더 크게 봤던 건 맞는데 네. 뭐 한미협티 추진하면서 뭐 말짱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 됐죠. 네네. 그 뭐 동력도 확 잃어버리고 지향점도 네. 참 헷갈리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그리고 지금까지 새천년 민주당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런 네. 네. 기조 자체에서 흔들려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날의 시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상하고, 이것이 이제 자국 경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더 넓게 전 세계의 경제에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커가면은, 우리한테는 기회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 경제적인 종속이 외교적인 종속,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간섭. 뭐 요즘 내정간섭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만 뭐 주권침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한중관계 맥락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한 한국 입장보다는 북한이 좀 더 네. 문제죠. 네. 왜냐하면 제가 비서관일 때 한국이 1위였어요. 북한 투자가.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뭐 완벽하게 중국이 1위고 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이 많아졌고 네. 심지어 나선 쪽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팔아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러시아까지 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원래의 구상은 네. 이 신의주는 중국이 네. 개성공단은 남한이 그리고 네. 나선은 일본과 한국, 러시아가 이렇게 네. 돼 있었던 건데 네. 그걸 거의 중국한테 넘겨준 네. 격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종속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남한은 수출의 25% 정도인데 그게 남한이 부품을 수출해서 그걸 다시 조립해서 중국이 수출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핵심 부품이 필요한 한 그렇게 무슨 종속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의존도가 높은 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80년대 중반처럼 부품 국산화 전략을 쓰고 있고 네. 그게 상당히 한국에 타격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네, 네. 중국의 경제적으로 뭐 이 네. 의존 종속된다 이런 거는 좀 과도하다. 다만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이 7%씩 6, 7% 성장해도 조금 지나면 진짜로 네, 이 네.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도 미국도 아닌 네. 그런 지대가 빨리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어야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력 속에 있어야지 중국하고 대등한 게 협상을 하거나 네, 중국을 네. 잘 구스룰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네. 딱 떨어진 상태에서 남북한이 갈라져 있으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또 중국이 뭐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가 중국한테 계속 당하고 당한 적이 많은 그런 역사라서 네,
그 부분을 빨리 큰 시야를 가지고 좀 더 반중국이 아니고 네네. 제3의 지대와 같은 사고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좀 그러니까 일종의 올해가 뭐 반동회 시작된 지가 이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네. 그때는 어떤 좀 이제 이 이념적인 대결 구도에서 이 제3지대를 모색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정선생님 말씀은 어쨌든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중 양쪽의 패권 경쟁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에서 그 양쪽으로부터 이익은 취해가면서 뭐 최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인 제3지대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세계론 나올 때는 사실은 공산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네. 대결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는 그때보다 더 나쁜 신자유주의 네. 시장 만능론의 하나는 또 국가주도라는 유산이 네. 남아있는 거지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폴라니 이 얘기는 네. 그게 사실은 제3의 대안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의 연구소라는데 아, 무슨 서울에 하나 만들면서 아시아 연구소였는데 그 네. 칼 폴라니 레빗이라고 칼이 폴라니 레빗이라고 폴라니 딸이 네. 이번에 왔어요. 94살이나 된 분인데 왔는데 만일에 폴라니의 사상이 중국에서도 번지고 네. 중국 내부도 이게 국가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이상하게 공존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인데 네. 그게 시장과 공공경제와 생태 문제까지 아우르는 이런 조화로운 모델이 된다면 그거는 전 세계 모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다는 걸 만일에 한국이 보여줄 수 있다면 네. 크기는 중국이 굉장히 크지만 과거의 경제 고도 성장은 지금 한국하고 일본한테 배운 거잖아요. 중국이 네네, 그렇죠. 많은 부분. 그런데 네. 사회를 다원적인 어떤 사회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면 사실은 문화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끌고 가는 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드라든가 이런 거는 그야말로 네. 그 미국이나 중국 간에 사실 중국도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패권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니까 네. 그러나 경제나 사람들의 삶의 지면은 굉장히 나쁜 그렇죠. 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한국이 앞장섰다 이거는 정말 네. 좋은 전략이라기보다 죽으러 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다시 칼 폴라니 말씀을 좀 꺼내주셨습니다만 이 그러니까 폴라니가 구상하고 했던 그 사회 경제적 모델 우리가 보통 사회 경제 그러면 뭐 협동조합이다 아니면 뭐 이제 지역 공동체다 어떤 작은 경제 단위들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폴라니 혹은 폴라니의 사상을 계승한 어떤 사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국제 경제 체제라고 할까요? 국제 경제 모델.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또 어떤 좀 뭐 함의를 그러니까 도출할 수 있을까요? 폴라니 사상을 하나로 얘기하면 경제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에도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어떤 것. 그게 단순히 협동조합 기업 이런 게 아니라 네. 국가 수준 또는 국제 수준에서도 네. 그리고 폴라니가 국제적인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는데 네. 케인즈의 원래 브레튼 우즈 구상 같은 게 폴라니 사상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니, 아닙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폴라니가 케인즈가 처음에 브레튼 우즈에서 만들었던 안은 IMF 같은 거가 다 케인즈 머리에서 나온 네네. 거예요. 네. 이제 그 한 국가 모델에서 이제 국제 모델로 확장시킨 이런 거 같아요. 아니요, IMF 자체가 국제적으로 네. 무역의 흑자와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처리하자는 건데, 네네. 예, 재밌는 거는 흑자국도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적자국은 네. 당연히 이제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니까 이자를 내는데 네. 흑자를 낸 국가도 말하자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흑자를 내가 수출을 막 하려고 하는 거가 유인이 줄어들고 네. 적자 국가도 안정적으로 자기 적자를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국제적으로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국제 청산 동맹인데 미국 입장에서 그걸 받을 리가 없죠. 미국이 네, 세계 네. 최대 채권국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인즈는 영국이 최대 채무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발상을 해냈는지도 몰라요. 네. 채권 국가도 저기 일정하게 벌금 같은 걸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보면 국제 불균형을 생각해 보면 그쪽으로 가는 게 유일하지 않은가. 근데 네. 폴라니가 30년대 위기를 분석하면서 국제적 불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폴라니의 사고를 케인즈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면에서는 폴라니와 특히 국제제도, 네. 국제경제제도의 케인즈 원안은 굉장히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또 유사성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는군요. 아, 예. 케인즈와 폴라니 네. 동시대 사람이니까요. 네네네. 네. 네. 네.
그 폴라니가 쓴 책이 재정연인가요? 저기 거대한 전환이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나와 있죠. 예, 제 다시 번역된 거죠. 재번역된 책이 예,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저도 뭐 그 책 좀 앞에 읽다가, 사실 책이라고 하는 게 한번 모멘텀이 생겼을 때 쭉 읽어야 되는데, 좀 앞에 읽다가 좀 잠시 또 딴 일 하다 보면 중간 부분이 재미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역사적 사실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써놔가지고 그 사실들을 잘 알고 그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전에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연구소도 오픈하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뭐 칼 폴라니를 비롯한 그런 경제 사상가들의 이 일반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당연히 이제 뭐 많이 만드시겠네요. 예, 칼 폴라니 대중 강좌도 할 거고, 이 칼 폴라니에 대한 전문 세미나 팀도 조직을 할 거고, 곧 아마 대중 강좌에 대한 건 나갈 건데 우리 협동조합이잖아요. 조합원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 교육인데 공개 조합원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아마 뭐 물론 공짜고, 이제 다른 일반 시민들은 이제 얼마씩 좀 내고 하는 걸 지금. 폴라니 소장은 저고 연구위원장은 홍기빈. 바로 폴라니 저서를 거의 거대한 다 전환, 거대한 전환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오메이 뭐 뉴베스트라고 하는 것까지 다 번역한 우리나라에서 폴라니의 최고 전문가가 다 대중강좌를 하게 될 겁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이 연구소에 다 모여 계시네요. 뭐. 다 모였다고 해서 3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 뭐 이제 양보단 질이니까요. 예. 네네. 그럼 끝으로 저기 이제 오늘 뭐 큰 주제가 AIB와 TPP로 상징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구도에서 한국이 좀 어떤 선택,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뭐 이제 좀 한국이 좀 선택해야 될 또 한국이 좀 취해야 될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매듭 말씀 좀 해주시죠. 큰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AIB는 지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분을 늘리는 만큼 북한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AIB는 뭐 이미 뭐 가입한다고 선언했고 돈도 마련이 되고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TPP는 최대한 이 가입한다 소리를 안 하고 마치 관심 없는 듯이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저쪽에서는 러브콜을 보내지도록. 당연히.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TPP에서 한국이 빠지면 상당히 큰 부분이 구멍이 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발 들어와 달라고 할 때까지 좀 버티는 게 훨씬 좋지.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순간 이게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6개 국가가 다 모두 요구 조건을 내놓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운.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목표가 돼버리고 그걸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으로도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방침이고 RCEP라고 하는 쪽에서 좀 더 아시아에 맞고 아시아의 협동을 촉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쪽에 더 주력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라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 뭐 키워드가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AIB 관련해서는 지분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TPP와 관련해서는 막 그 가입 못해서 안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지금 기존에 가입한 나라들이 러브콜을 보낼 때까지 좀 천천히 기다려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RCEP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그 FTA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아시아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이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 또 하나는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언제나 남북한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걸림돌이 돼요. 큰 그런 구도 속에서 남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그리고 큰 구도 속에서 북한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설득해야 되겠죠.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북한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아시아의 큰 구도 변화 속에서 북한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거의 유일하게 저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어느덧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은 그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조 소장님 바쁜데 이렇게 출연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진짜 한보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